정우 엄마님, 응답 1대1 끝났죠? 좋은 플랜 있나요? 네. 일단은 15세 미만은 DY생명이 아직 1대6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15세 이상은 모든 보험사가 1대1, 1대0.5 이하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H생명 같은 경우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나눠져가지고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특화되고 또 유산 쪽으로 원하신 분들이 일반암을 최저로 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상큼 발랄 앤님, 9월 암보험 이슈가 더 좋아졌나요? 10월부터 더 안 좋아지고요. 9월달 또한 지금도 8월달에 비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10월달에는 더더욱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 전에 미리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포켓몬빵님, 어느 회사인가요?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 거죠? 네, 유병자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웬만큼은 고고당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 모두 다 웬만하면 일반암, 표준형 암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골든나라님, 그럼 일반암, 갱신형, 유사암, 비갱신형 이렇게 상품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이런 뜻인가요? 좀 헷갈려요. 맞아요. 유사암은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되고요. 4,000만원까지. 일반암은 전체 다 갱신형, 아니면 절반만 갱신형, 비갱신형, 전부 다 비갱신형. 이렇게 본인 입맛에 맞게끔 구성이 가능하고요. 갱신형은 8월 달에는 10년, 20년 갱신이 있는데요. 이번 달, 9월 달에는 3년 갱신도 있고 5년 갱신도 있어요. 3년이나 5년 갱신 이후에 필요 없으면 삭제하시고 유사암만 유지하셔도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